약수 구하기. 오늘은 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탕 6개를 친구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자. 사탕을 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아서 주자. 난 사탕을 사랑이에게 주고 싶어. 그럼 상자 하나에 담아보자. 근데 사탕을 보비에게도 주고 싶어. 그럼 상자 두 개 똑같이 나누어 담아볼까? 그런데 사탕을 사랑이하고 보비에게만 주면 온유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러겠다. 그럼 상자 세 개 똑같이 나누어서 주자. 아, 맞다. 믿음이도 줘야 하는데. 그래? 그럼 상자 네 개 똑같이 담아서 주자. 근데 상자 네 개 담으니까 두 개가 남네? 그러네. 똑같이 담아서 주고 싶은데. 그럼 하니에게도 사탕을 주자. 좋아. 상자 다섯 개 똑같이 담아서 주자. 근데 상자 다섯 개에 담으니 한 개가 남네. 그러네. 다섯 개도 똑같이 나눠줄 수 없네. 마지막으로 가은이에게도 사탕을 주고 싶어. 그럼 사탕을 가은이까지 여섯 명에게 주려면 상자가 여섯 개 필요하겠다. 여섯 개의 상자에 똑같이 담아보자. 여섯 개의 사탕을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주려면 한 명, 두 명, 세 명, 여섯 명에게 줄 수 있구나. 맞아. 남는 사탕이 없이 똑같이 나눠주려면 그러네. 다시 생각해보니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1, 2, 3, 6이네. 맞아. 이렇게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약수라고 해. 그럼 6의 약수는 1, 2, 3, 6이야? 맞아. 이번 시간에는 약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 오늘은 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그 수의 약수라고 합니다. 1, 2, 3, 6은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므로 6의 약수입니다. 오늘은 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